정류장 같은 거 한 100바퀴 정도. 100바퀴? 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많이 빠졌어. 탈모가? 탈모가 아니고. 아, 탈모. 식단은 그 칼로리를 좀 줄여서 네. 조금씩만 먹었는데 생리가 불규칙. 예전에는 또 딱 그렇게 몸에 신호가 오거든요? 지금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좀 안 됐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고 싶으면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도 혼자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고기 생각부터 이렇게 문제 계속 풀어보죠. 자, 학생들은요 하루 3시간 5글자입니다. 무엇을 하루 3시간 합니다. 굉장히 중독이에요. 굉장히 중독이에요. 중독이다. 아, 중독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중독을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조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조퇴! 어, 조퇴! 조퇴! 학생들 되게 난립니다. 어, 3시간. 어, 그렇죠.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어머머, 난리가 나요. 혹시 그거? PC방 출입. 게임 중독. 그렇죠. 필승!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도 그렇고 핸드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3시간 정도는 핸드폰 사용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설마 하루에 3시간이나 해요? 3시간씩이나 해요? 그게 잠깐 보는데? 제가 한 8시간 하거든요. 3시간이죠? 청소년들한테 3시간 좀 봐요. 화보 좀 그만 좀 봐요. 그러니까요. 화보 보는데 70만 원 나왔어요. 알림이 먹으려고 이거. 자, 하루 3시간. 4년 전에 조사한 통계인데 이거는 하루에 문자 메시지를 몇 건이나 하나 평균적으로 내봤더니 92건을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 건강에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이 문제가 되는 게 가성근시라고 그래서 정말 근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잠깐 동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풀고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마지막엔 정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왕 할 거면 핸드폰 좀 멀리 보면 되나요? 멀리는 안 보이잖아. 처음으로 박사님 화내셨어요. 네. 진짜 계속 보이시다고. 박사님 박을 하나 드리세요. 멀리는 안 보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성근시 실험. 먼저 자동 거만기로 평상시 시력을 측정. 30분 동안 DMB 시청, 문자, 오락 등 각자 휴대폰 사용에 집중하게 했다.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실제로 청소년 시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 30분 후 다시 시력을 측정. 과연 결과는? 4명 실험 학생 전부 다 근시가 더 심해진, 가성근시가 훨씬 심해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비타민 고기탕을 부탁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여고생 외출할 때 무엇 기본 힌트 드릴 겁니다. 힌트. 전현무 아나운서도 좋아해요. 아 진짜? 아 전현무 아나운서? 정답! 구두! 아! 힐! 아, 힐! 아, 아 제가 키를 좋아합니까? 진짜 아마 키를 치명형이니까. 정답! 자 이번에 맞히면 무조건 빵에 갑니다. 정답! 네. 아 이거 미안해. 야 이거 안 깨지죠? 왜 이렇게 안 깨져?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 면도? 면도 아니 아니야. 나 면도 되게 좋아해.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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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고생 털털 털. 여고생 여고생 이렇게.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왜인데? 여고 여고생이 면도 면도. 아니 면도 이렇게. 맞어. 아 이러다 죽겠다. 자 김용관 씨. 이게 여고생들이요. 아 요즘 보면 말이죠. 아, 알겠다. 전부 다들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어? 왜 그런 거 했는데? 아, 어? 아. 렌즈를 그렇게 끼고. 렌즈. 렌즈.
근데 저도 이걸 해야 꼭 당당해지거든요. 밖에 나가도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다닐 수가 있고. 화장. 화장? 오! 메이크업. 메이크업? 여고생 외출할 때. 진짜? 여학생 대상자 중에 3분의 2가 비비크림을 사용하고 2분의 1은 아이라이너도 쓰네요. 입술 붉게 만드는 틴트 입술 화장을 한대요. 자, 그렇구나. 지금 그냥 너무 깨끗한 얼굴들이어서 저희가 했네요, 잘, 보니까. 그래요? 보이세요? 예, 잘 모르겠는데 여학생 손 들어봐요, 여학생. 여학생 높이 아, 다 하는구나. 거의 다 했어요. 아, 남학생 손 들어봐요. 됐다. 오, 그렇구나. 파운데이션 몇 떴어요? 비비크림이랑요. 네. 가끔 나갈 때 미스트. 미스트? 이거. 저만의 방식은 그냥 따뜻한 물로 얼굴 적시고요. 네. 홈클렌징을 3분 동안 문질러요. 어머. 그리고 찬물로 헹궈내고. 어디 봐봐. 꾸준히 해주세요. 야, 남학생들도 관심 많네요. 빨리 해야죠. 착용 방법이 있는 사람 서클렌즈. 서클렌즈. 서클렌즈 한번 손들어보세요. 우리 입기는 많이 있어요. 안경 쓰는 거랑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뭐 시력 교정도 되고 다 좋은데 반드시 좀 사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것도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컬러 렌즈를 잘못 끼었다가 눈이 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험은 서클 렌즈나 눈 화장이 각막이나 결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본 건데요. 눈 화장을 통해서 잘못하면 그 가루나 다른 성분들이 결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서클 렌즈를 오래 끼게 되거나 또는 잘못된 끼움을 하시게 되면 각막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비타민이 여러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고교생들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효린식품이 네.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가족에 도움이 되는 호밀과 잡곡으로 만든 그런 빵이거든요. 여러분 몸에 좋으실 거예요. 아, 예. 맛있게 드세요. 꿈을 향해 가는 길은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학창시절에 공부 많이 못했었고요. 얼굴도 진짜 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살려서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네. 자, 비타민이 간다! 고객님들, 부탁해! 네.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비타민,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네네. 사실 건강을 염려하면서 갔지만, 고등학생들에게 밝은 기운을 보면서 저희가 많이 힘을 얻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저 요즘 학생들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막 화장하고 뭐 그러고 다니는 그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네. 예. 빨리부터 일찍부터 화장하잖아요. 그럼 저처럼 피부 노화가 빨리 옵니다. 예, 예. 그냥 순수하게 하고 다니세요. 최대한의 경각심이네요. 예, 예. 저처럼 예. 돼요. 예. 태현 씨 어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네. 남학생들이 이렇게 꽉 붙는 바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에 그 입고 벗는 데만 한 20분씩 걸릴 것 같아요. 맞아. 그거 어떻게 입고 벗는지도 신기하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또